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인데요. 야간 방송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주식으로 일당 50 벌기 크루드 오일로 매매하는 본봉 매매 한번 오랜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저녁 방송도 안 했었고 매매도 좀 쉬었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재개합니다. 체크. 잘 들리시죠? 자, 이제 시작해보죠. 자, 분봉 매매 이제 시작할 텐데, 일봉이 보면요. 여기 추세선을 이탈했었는데, 크게 처지지 않고 다시 반등 나오는 전일 큰 양봉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30분봉에서 보시면,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요. 자, 한번 출렁거렸으나 다시 반등. 자, 조금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듯 하다가 다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상황을 좀 보면서 어느 쪽으로 추세가 형성될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조금 어렵다. 길게 보면 박스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 길게 보면 박스권이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상승을 예측하기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하락을 말하기에도 양봉 이후에, 그러니까 강한 양봉 이후에 한번 출렁거렸는데 다시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러스가 아니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상승적으로 베팅합니다. 밑으로 쳐지면 여기 정도 깨지면 손절할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진행합니다.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보고 들어갔는데 조금 늦게 들어간 편이에요. 근데 뭐 용인할 정도 되니까 밑으로 세게 처지지 않으면 별 무리 없으니까 강한 반등이 위에 눌림목. 근데 눌림목이 여기 음봉이 좀 크긴 크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실을 꼽은 놈 듣고 있냐? 병신아, 할 짓 그렇게 없냐? 아이, 그치. 구독은 해놨단 말 아니야. 미쳤냐? 구독 빼고 나가라. 진짜 병신 같은 게. 왜냐면 너 같은 놈한테 이 중요하고 이 핵심 필살기를 알려주기 싫어서 그래. 응? 병신 같은 게.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참 부지런해요. 시간도 시간도 늦은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하라라든 추세를 돌려내고요. 강하게 반등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죠? 양봉 서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위로 잡혀 있는 셈인데, 가격이 그렇다 해서 뭐 그렇게 위도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58.65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원하는 어느 정도 또 수익 나올 수 있어요. 자, 6분 보고 계신데 추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1번 눌러 예이야. 몇명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누르면 이제 없어지는 거, 그거 제가 아까 설정 좀 했는데 괜찮은 거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러나 저러나 그 4년 동안 끌고 오던 삼성중공업 그래도 플러스 냈죠. 다행이다, 그죠? 알람 뜨던가요, 정원님? 쬐끔요. 자, 위로 치고 올라가면 플러스 난다. 자, 딜레이 몇초 나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하나, 둘, 2초밖에 차이 안 나네요. 딜레이가 많이 줄어들었어. 양호. 시원찮네. 확 올라가면 되는데. 정원님, 알람 뜨던가요? 유튜브에서 알람 뜨더냐고, 방송할 때. 안 뜬다. 유튜브도 참 희한해, 그죠? 지 마음대로 떴다 말았다, 떴다 말았다.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게 깨지면 여기를 못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넘어갔잖아요. 위로 가겠다는 겁니다. 위로 가죠. 그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원하는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딱 청산합니다. 그냥.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새가 더 좋다 뭐 그런 말 있잖아. 더 좋단 말은 아니지만 그죠? 수익을 실현해야 뭐 내 거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챙겨갑니다. 위로 가네. 상관없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35만원 일단 청산했습니다.
레이언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치과도 갔다 왔는데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째고 왔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 여기 단기 박스권이라 보고 짧게 대응 한번 매도 해볼게요.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위로 치고 올라가면 큰일 나긴 큰일 나요. 탁 튕겨 내려오는 거 보고 적당히 끊고 놓을게요. 야, 올라간다? 물론 곤란한데. 일단 여기 인근에 저항받고 있는 거 보고 매도를 들어간 거거든요. 단기 박스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퉁 깬다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 수익 나는 거고요. 실패하면 손실 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차근차근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일당 50 벌기 제목이 그러니까 그죠? 일당 50 왔지 않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강한 반등, 눌림목, 비실비실 다시 간다면 위로 띄울 수 있거든요. 이게 성공하면서 위로 돌파한다면 LG생활건강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죽이는 건데, 그죠? 여기를 잘 못 넘어가는데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위로 띄우면 더 좋은데. 띄우나? 띄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띄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무리 안 할게요. 무리 안 합니다. 잘 챙기는 정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위로 뚫으면 좀 크게 터지거든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강한 돌파 이후에 눌림목, 매수, 청산, 다시 들어가고 이거 뚫어버리면 위로 쭉 열리거든요. 여기 뚫어버리면 전을요. 그러면 또 매매는 또 순조롭게 끝나겠네요. 자, 돌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떴습니다. 예이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눌림목 좀또 매수 들어갈 거예요. 여기 내려오면 또 매수 들어갑니다. 매도 안 들어가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전고 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면 또살 거예요. 매수할 겁니다. 매도 안 해요. 거래 터지면서 전고 좀 돌파하기 때문에 100만 원도 넘네. 뭐, 할 만큼 했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랫골이 달면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또 매수 들어갑니다. 귀에 안 좋고 띄울 것 같은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전고 좀 돌파형 따라갑니다. 그냥 지금 추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쳐져도 다시 추가 매수하면 단가 낮아지면서 이 물타기 아니거든요. 부담이 조금 적은 자리긴 한데 일단 지켜봅니다. 밀린다고? 많이 밀리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게 욕심이었나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래꼬리 당기면서 위로 올라가면 더 터져요.
예, 푹 쉬세요. 수고했습니다. あ、くるってんぎみょん。 끌어 당기면 저 위로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내두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네, 정우님도 잘 쉬세요.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 취소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만원 더 추가해서 총 18승 1패 수익은 1300만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자,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1시간 정도 방송했고요. 18승 1패 연승 이어나간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아침에 8시 40분에 주식 생초 탈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좀 봐주시고요. 주식 생초 탈출 팁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전 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